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가을 보양식 낙지. 살아있는 낙지와 소고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낙지 소고기 볶음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 맛이 낙지와 소고기에 한 대 어우러져 최강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갓 지은 돌솥밥에 김가루와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더욱 꿀맛이라는 낙지 소고기 볶음. 그 맛에 매료된 사람들, 입안 한가득 퍼지는 바다와 육지의 맛과 향에 취했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먹기 딱 좋네요. 우리들 입맛에. 우리가 여행 갈 때 미지의 세계로 갔잖아요. 그렇죠. 몰랐던데 그 맛이야. 이제 먹으면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맵기도 적당히 맵고 그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아서 담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장인어른은 저기 해산물을 좋아하고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여기 고모리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무름지기 맛있는 음식이란 신선한 재료에서 비롯되는 법. 싱싱 생생 살아있는 낙지를 고집한다는 이 집. 와, 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철칙이 있답니다. 저희가 한 번 받을 때 20kg에서 30kg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받으니까 60에서 9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 끝에 볶음의 제격인 소고기 부위도 찾았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차돌박이도 썼었는데요. 차돌박이는 기름 부위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옥산으로 쓰게 됐어요. 재료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과정인데요. 우삼겹 위에 이 집만의 특제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 채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오묘한 빛을 띠는 물을 한 국자 뜨는데요. 이건 뭐예요? 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육수예요. 기름 없이 육수를 넣어 낙지 소고기 볶음을 완성한다는 놀라운 얘기. 갖가지 채소와 거름물을 넣어 4시간 이상 푹 끓여낸 육수.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보랏빛 육수의 비밀, 바로 이 유리병에 든 액체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 레드와인이에요. 지금 이게 들어가 안했으면 건데요? 볶음용이라 타기도 하고요. 여기에 잡내도 없애주느라 레드와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레드와인을 넣은 육수 한 국자면 볶음이 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고기의 잡냄새도 걱정 없다네요. 야, 신기하네요.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낙지 소고기 볶음. 볶으면 볶을수록 진한 맛과 향이 우러나는데요. 입안 가득 바다와 육지의 맛이 퍼져갑니다. 이게 완전 찰떡 궁합이고 진짜 원래 조금 쫄깃쫄깃하다 갑자기 소고기 딱 나오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 볶음 요리가 약간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달고 짜고 그런 게 잘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느끼할 것 같은데요. 전혀 느끼하지 않는 그런 오묘한 맛. 바다와 육지가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낙지 소고기 볶음. 또 다른 특미가 있다죠. 더위가 한풀 가시고 가을에 딱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맛이 되게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싱싱하니까 여기 오게 됐거든요.